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파이썬 라이브러리 활용 편에서는요, PyAutoGUI 아니면 PythonAutoGUI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 라이브러리를 한번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하고 이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파이썬 아니면 PyAutoGUI를 모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키보드나 마우스들을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yAutoGU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그런 상호작용을 해서 그런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면은 마우스를 여러분들 건들지 않고도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서 어떤 기능들을 클릭하게 할 수가 있다거나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토 매크로. 그래서 어떤 게임 같은 경우를 뭔가 자동으로 좀 수행을 하고 싶다거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냥 매 시간마다 좀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면은 좀 그렇죠. 업무들을 이제 뭐 자동화를 편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요 업무 시간에 이제 놀기 위해서 자동화를 한다. 뭐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자동화로 화면에 있는 것들을 기능들을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때이 PyAutoGUI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PyAutoGUI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macOS, 리눅스 운영체제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파이썬 자체의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문서는 여기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예제도 일부는 여기에서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오토 GUI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마우스들을 자동으로 이동하고 이것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창을 뭐 클릭을 해서 어떤 것을 입력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뿐만 아니고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텍스트들을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해서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우저에서 위에 URL 주소를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해서 어떤 기능까지 가게 하는 뭐 이렇게 A 단계가 있고 뭐 B 단계가 있고 C 단계가 있으면은 URL 주소에 입력을 해서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검색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뭐 어떤 것을 첫 번째 것을 클릭하게 한다거나 이런 위치 정보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뭔가 스크린샵이 필요해요. 저희가 이걸 자동화했기 때문에 각각의 접근했던 페이지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면에서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창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한다거나 크기들을 조정을 한다거나 뭐 최대화를 할수 있거나 최소화를 할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동안에 어떤 메시지 박스나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위한 그런 기능들도 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라이브러리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것을 또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요. 정말로 반자동화의 그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할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기준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3버전, 최신 버전 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저하고 같이 파이썬을 같이 했다면은 이미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CMD 창을 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파이썬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3.8.6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썬 오토 GUI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PIP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파이 오토 GUI라고 이렇게 설치만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아무런 오류 없이 그냥 설치가 되시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이 마지막에 떠 있는 이런 경고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파이썬 IDLE를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 이외에도 후에 뭐 다른 에디터, 좋은 에디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요것을 가지고 그냥 간편한 도구들은 실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요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듈을 가지고 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파이썬 오토 GUI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 실습을 하나씩 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